교신대 여태 앉았어? 반대. 난 별론데? 나 그거 싫은데? 가끔씩 사람들의 말에 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야 하면 김태우 그리고 린이 함께한 노래였죠. 내가 야 하면 너는 예. 로 뮤직하이 문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DJ 준 김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버기. 참 나도 모르게 그 못된 마음 발동해가지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말에 반대로 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야 뭐 하자. 야 홍준아 뭐 하자. 가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싫은데? 나 가기 싫은데? 안 해 안 해 안 가 안 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먹어볼까? 어때 어때 어때? 난 그거 안 좋아하는데? 싫은데? 싫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한테도 형준아 뭐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듯이 학창시절에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막 좀 청개구리처럼 지냈던 거. 심부름 좀 해. 아 싫어 귀찮아 안 해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다 싫어 다 싫어. 싫어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예 좀 남아있는 그런 버릇인 것 같아요. 가끔은 반대로 할 때가 좀 있는 거죠. 상황 파악했지만 이미 늦을 때가 많고요. 더 가면은 화날 것 같다. 친구랑 또 싸울 것 같다 하는데 이미 싸우고 있고 서로 사람들과 얼굴 붉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안 그래도 또 6월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람들 마음 좀 심란하고 이러니까 서로 착한 마음으로 예, 착한 마인드로 웃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벌써 6월 다 갔습니다. 7월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도 한 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우리 가족들 스마일 미소 띄울 수 있도록 함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난 이렇게 지냈어요. 나누고 싶은 얘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면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77 아니면 고릴라 게시판 또는 뮤아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연과 신청곡 코너방에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갑시다. 노래 듣고 와서 댓글 바로 시작할게요. 야, 이 노래 진짜나 연습생 때 이 노래 부르려고 했다 뒤에가 안 돼가지고 세 안 돼요. 가성만 되고 이게 너무 높았어요. 그치만 정말 명곡입니다. 그만큼 연습생 지금 혹시 듣고 계시는 연습생분들 예, 아실 겁니다. 남자들의 거의 기본곡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 듣고 와서 댓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몇 글자 댓글 시즌2 살아있네. 다양한 기사들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런두런 하니까 밥두렁 먹고 싶네요. 이렇게 밥두렁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옥수수 같은 거 말린 거 먹으면서 하고 싶네요. 예.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만나보죠. 임유라 씨. 어렸을 때 놀이동산 가면 꼭 그 귀신의 집 먼저 가고 영화도 호러 영화는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봤다는 제 남자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된 그런 기사입니다. 뭐죠? 뭐야? 강원 정선군과 동해시가 여름 피서 기간 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동굴에서 야간 동물 공포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합니다. 체험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요, 동굴 내부 조명을 모두 끄고 관광객들은 손전등만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귀신 복장은 물론 드라큘라, 저승사자 등 분장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는데요. 그동안 8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다들 진짜 대단하죠.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참가비는 그리고 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남자친구만 보낼 예정이고요. 같이 가시죠. 유라 씨도 이런 거 커플들이 또 밀착시킨십을 원하는 곳이 바로 이런 귀신의 집 이런 데죠. 어머 무서워요. 괜찮아. 뭐 이럴 때 귀신의 집 저도 멋있는 척하고 한번 갔다가 큰일 혼줄 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그 일본에서 5명이서 그 팔로우 촬영해가지고 밤에 그 뭐죠
야간 그 카메라 켜놓고 뭐 머리에다 달아가지고 한 명씩 공포 체험하는 거 묘지에 갔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묘지도 무서운데 저는 괜히 일본에 있는 공동 묘지로 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일본 귀신도 무섭잖아요.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했는데 저 성공도 못하고 전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그 현중 씨랑 뭐 영생 씨랑 그때 누가 성공했지? 규정 씨도 성공, 정민 씨랑 저랑 성공을 못했어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면 영화관 보다 뛰쳐나왔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단 거꾸로 내려오는 거 이거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희한한 건 지금 또 되니까 2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못 봤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정신은 아니구나. 내가 또 참 무서운 걸 은근히 즐기는구나. 오싹한 거. 더위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더우니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귀신들 가짜니까 재미로. 자, 다음은 한예린 씨.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정원을 가꾸다가 조개 모양의 금속 물체를 발견했대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집으로 가져와서 겉에 묻은 흙을 씻어냈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남편이 그게 바로 무시무시한 폭탄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더 이상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온 폭탄 전문가들이 그 폭탄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오래되긴 했지만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걸 확인한 후 근처 채석장으로 운반해서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요즘에 오래된 물건을 발견해서 돈 버는 사람들 기사를 봤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였어도 폭탄이란 생각보다는 잘 닦아서 진품 명품 이런 데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폭탄 맞아. 막 지뢰 막 무슨 그런 거 있지. 옛날에 쓰던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좀 나이 지긋지듯이 어르신들은 보면서 어머 나 이거 봉 잡은 거 아니요 하면서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또 내 남편분께서 얘기해 주셨네요. 큰일 날 뻔했다. 폭탄 막 이런 거. 참 그런 것들은 잘 좀 수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 비 내리고 이럴 때 폭탄 떠내려고 이래가지고 강가에서 발견되고 뭐 진흙에서 발견되고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몸 우리가 챙겨야죠. 예? 자, 가족들이 보내주신 기사들 쭉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폭탄까지 봤어요. 오늘 폭탄이 나왔네요. 마지막은 제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김영준의 살아있네 기사는요. 몇 번 칠 수 있을까? 1분에 802번 박수친 번개 박수 청년 화재. 아우 손 아파. 살아있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타의 신곡이었죠. Give it to me라는 곡 듣고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타 노래 중에 가장 좋은 곡이 아닌가. 네, 나 혼자 그것도 나 혼자선가? 나 혼자죠. 그것도 좋았는데 이 곡이 나오고부터는 참 이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 다솜씨. 자, 댓글 함께 해봤고요. 오늘 제가 단 기사는 이거였어요. 1분에 무려 802번의 박수를 치는 번개 박수 청년이라는 분이 나타나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영상도 있는데 숫자 3는 그 옆에 측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손을 대고 있고 이 친구는 1분 카운트다운 되는 이 스탑워치를 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서 세는 거죠. 이거를 802번 친다는 얘기입니다. 1분에. 네, 그것도 1시간도 아닌 1일도 아닌 1분에 802번. 근데 보니까 그 전 기록은요, 세계 기록은 1분에 722번을 친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깬 사람이 또 있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좋은 건가요? 일단은 뭐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기사가 났으니까 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건 맞네요. 나 이러는 거잖아. 김영준이 뭐 박수 800번에 뭐 세계 신기록 세웠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형님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일본도 이것만 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뭐 귀여운 그리고 또 신기한 그리고 재밌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802번 1분 만에 박수쳐 세계 신기록 신. 예, 그런 박수 번개 박수 청년. 네, 이 친구 화제라는 기사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이 골라준 기사로 함께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댓글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사연 좀만 볼게요. 여기 보자. 좀 헷갈리셨나봐요. 오일리사님이 샵
1078로 보냈다가 다시 보냅니다. 요즘 제가 이런다니까요. A친구에게 보낼 거 B친구한테 보내고 이러다가 일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성친구 있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죠. 가끔은 일탈을 꿈꾸시는 분들이 가끔 걸려가지고 헤어짐을 맛보고 쓰디쓴 이별의 맛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야 잘 자해놓고 바로 그 친구한테 보낸 게 아닌데 B한테 보낸 거죠. 그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어디야? 이런 친구들 잘해야죠.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이런 사람들은 자, 샵 1077, 1078 말고요.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잘 정신 차리셔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네. 0367 언니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같이 만났거든요. 언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처제라고 하는데 그 말에 좀 사르륵 녹았습니다. 형부 용돈 많이 많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맞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은 아닌데 또 내 가족 일이니까 옆에서 또 같이 좋은 얘기 듣고 뭐 같이 좋은 거 같이 얻어먹고, 왜 옆에 있으면은 왜 옆 사람 더 가족들이니까 더 잘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받을 게 많잖아요. 많이 챙기십시오. 있을 때 또 알았죠? 자,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 보자. 3133님이 신청했는데 네, 소란에 살 빼지 마요. 이어서 써니힐 그리고 데이브레이크가 함께한 노래 들어왔다 놨다까지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얘기 계속 만나볼게요. 네, 원곡이 원래 이분들 노래였죠. 써니힐이 함께했습니다. 들어왔다 놨다였고요. 그 전곡은 소란스러웠어요. 소란에 살 빼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사자분들은 놀라지 마시고요. 사연 계속 쭉 볼게요. 2365 요즘 대세죠. 이게 집에서 상추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커 있어서 뜯어먹었는데 며칠 사이에 또 쑥쑥 자라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채식생활 하고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추 뭐 치커리 이런 거 엄청 빨리 자라요. 이 물 좀 주고 특히 비 올 때 장마철 때 잘 관리만 하자면 뭐 한 3일에 진짜 원래대로 복귀되고 이래가지고 상추 엄청 제가 또 따먹었었거든요. 상추 먹은 그 다음날은 진짜 변이, 와 이거 대왕변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채식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기도 적당히 드시고, 너무 나무 초록색만 많이 먹으면 이파리만 먹게 되면, 예, 초록 식물들 뭐 채소들만 먹게 되면 또 몸에 필요한 것들 못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적당히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채식은 일단 좋네요. 그리고 김지연 씨, 오랜만에 하이힐 신고 나갔다가 남자 직원들 발 네 번 밟았습니다. 내일쯤이면 발톱에 멍들 텐데 미안해 죽겠네요. 몸에 뭐가 좋은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아플 텐데 구배, 그것도 하이힐 구배 탁 발 사과하시고요. 앞으로는 좀 자신의 발에 맞는, 너무 높은 거 신으셨나 봐요. 이게 컨트롤 안 될 정도로 자기 발에 맞는 것들이 꼭 있거든요. 몇 개 신어보시고 뭐 나는 5cm가 맞다 뭐 7cm가 맞다 하는 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난 진짜 뒤에서 발 밟는 사람 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힐도 그렇지만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저 슬리퍼 신고 가는데, 샌들 신고 가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신발 벗겨주고 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하나만 더 보죠. 여기 보자. 4762 어머나, 수박 반의 반쪽을 퍼먹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세상에나 수박에 모기가 네 마리나 앉아있는 거 있죠. 내 수박아 라고 하셨네요. 모기도 수박을 좋아하나? 아니면 피를 좋아하니까 빨개가지고 거기 앉은 건가? 원래 파리가 앉아야 정상이거든요. 뭐 바퀴라든지 약간 그런 안 좋은 해충들이 좀 앉아야 정상인데 모기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당사자이신 4762님의 피 대신에, 네, 혈액 대신에, 예, 수박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초대형 모기 발견된 거 아세요? 거대 모기? 그 별이 장난이 아니래요. 한번 물리면 통증이 막 두세 배 크다고 하니까, 아, 창궐 냈다고 하니까 이제 또 금방 늘어나겠네요. 개체수가. 모기 조심하십시오. 여름 많으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지 못한 얘기들 잘 모아뒀다가 늦게라도 꼭 소개해드릴 거니까 뮤직하이는 끊지 않도록, 네, 한 시간 내내 매일매일 듣다 보면 오, 내 사연 옛날에 한 건데 이제 나왔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절대, 네,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제 다음 넘어가죠.
먼저 이분이 1903님이 독서실 갔다 와서 누워서 듣고 있네요. 이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김준수의 신곡이죠. 바보 가슴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다비치의 둘이서 한잔해 한 곡 더 있습니다. 월간 윤종신의 김범수 노래죠. 너에게 간다까지 쭉 듣고 와서 명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 명상. 이런 상 바라봐니. 1. 이소룡상. 위 학생은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이소룡처럼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할 마음이 이제 갖춰져 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와도! 2. 냠냠이상. 위 어린이는 40일 동안 급식을 맛있게 잘 먹었으므로 이 상장을 줍니다. 3. 중간다리상. 위 학생은 학생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친구들의 우정에 큰 도움이 됐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4. 젓가락상. 위 어린이는 올바르게 젓가락을 사용하여 콩 옮기기 대회에서 1등을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명상의 주제가 되는 이 시간. 오늘은 아이들에게 칭찬의 또 다른 이름, 상장. 그 중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상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이거 오리콘 차트에서 휩쓸었던 그런 노래죠. 보아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1분 명상 오늘은요, 이런 상 받아봤니? 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급식 잘 먹어서 주는 냠냠이상, 이런 게 진짜 있나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상까지 콩 잘 옮겨서, 전 아직까지 젓가락상 받을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드라마 찍는데 젓가락질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너는 엄마가 안 알려줬니? 우리 최주봉 선생님께서 아, 저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모두 정말 그리고 있는 상들이라고 하니까요. 요즘은 이렇게 작은 일 하나까지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상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상이 착한 어린이상. 네, 너무 착해서 친구들한테 맞아도 가만히 있는다. 싸워도 먼저 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착하다고. 그 달팽이 다섯 개 이렇게 그 동그라미 다섯 개 쳐주면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착한 어린이상까지 다 받아가지고 엄청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 또 다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보면서 도전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뮤지카의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